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 사는 누구부터 해서 뭐. 네, 일단 저는 강원도 춘천에 살고 네. 14년식 더뉴 슈퍼 TGR. 더뉴는 뭐예요? 더뉴가 네. 그러니까 이게 14년식인데 네. 이게 약간 좀 장고장이 많은 슈퍼 TGR 중에서 연식을 잘못 뽑은 14년식이면 얼마 안 돼? 새 차 아닌가요? 거의? 네, 작년... 새 차인데 네. 이제 산 지 한 1년 조금 넘게 네. 탄 것 같은데 벌써 키로수는 5만 3천 키로 아, 주행을 상당히 많이 하시나 봐요. 예, 네, 뭐 차에서 자기도 많이 자고. 어디를 그렇게 다니세요? 차 타고? 뭐 일단은 뭐 여자친구 넣고 그러니까 차가 여자친구이자 제 벗이죠. 아, 여자친구 없어요? 예, 네, 없습니다. 올해 나이는 어떻게 돼요? 올해 제가 31살이요. 여자친구랑 뭐 헤어진 좀 그랬어요. 예, 안 좋게 헤어져가지고. 안 좋게 헤어졌어요. 예. 혹시 방송에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아, 그럴 일은 없는데요. 아, 그 여자분이 차를 워낙 싫어해가지고. 아, 의외로 또 볼 수도 있어요. 아, 야, 니나 저 남자친구 나왔어.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아, 좀 네. 좋게 헤어진 걸로. 웃으면서 헤어진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뭐 깊게는 물어보지 않을게요. 자, 이제 차 얘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예. 지금 제가 아까 외관을 잠깐 봤는데 예. 튜닝 엄청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예, 제가 차를 일단 좀 평범한 걸 좀 싫어해서 네. 튀는 걸 워낙 좋아해서 아, 튀는 걸 좋아하세요. 예. 그리고 또 그러면은 내가 이 튜닝을 하면서 좀 이건 진짜 좀 좋았던 것 같다 뭐 이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차, 제일 예. 기본 중인 것 중에 네. 이 스포티 TGR이 네. 차는 잘 나가는데 브레이크가 순정 브레이크가 너무 밀리는 감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 직진 가속이나 이런 거에 비해 브레이킹이 성능이 좀 떨어졌다. 예, 성능이 좀 많이 떨어져서 네. 브레이크를 뽑히까지는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투피만 업그레이드를 한 게 제일 마음에 들고요. 아, 그러면 캘리퍼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디스크 로터까지? 로터까지 세트로. 예. 제품은 둘 다 어디 건지는 모르고. 그렇죠. 아, 근데 일단 만족은 네. 하시는군요. 그 비용은 많이 비싸게 하셨나요? 비용은 의외로 생각보다 저렴하게. 예.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 사실 순정으로 이제 약간 호환을 시켜가지고 막 이게 약간의 그 좀 가공을 해서 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제 제품보다도 사실 순정이 어떤 경우도 나은 경우도 있거든요.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차주분이 만족을 하신다니까. 그리고 내 차는 뭐 같은 스포티지R을 타는 사람들에 비해서 내 차는 이건 좀 좋은 것 같다 이런 게 있을까요? 겉에 드레스업 위주로 아. 남들보다 좀 튀게 이쁘게 이쁘게 예. 튀고 이쁘게 예 그렇죠. 근데 그 같이 스포티지R 타는 사람들이 차가 좀 그 예쁘다고 얘기를 해요 많이? 아 그럼요. 처음에는 네. 이제 좀 너무 과하다 뭐 이런 안 좋은 말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속된 말로 깔맞춤이라 그러죠. 예. 어느 정도 돼 가니까 네.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아. 차가 이쁘다 이렇게. 그거는 차량의 튜닝을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목적이 일단은 좀 예쁘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겠군요. 예, 처음의 목적은 그거였어요. 차 나오면은 이쁘게 꾸미자. 근데 하다 보니까는 이제 좀 성능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졌고. 예, 예.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조금씩 목이 마르기 시작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브레이크도 업그레이드 하고 필터도 업그레이드 하고 막 출력도 막 업그레이드로 막 매핑 같은 예, 이런 것들도 예, 막 매핑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아 그리고 차를 그러면은 이제 튜닝을 이렇게 좀 하셨는데 이것저것 예. 내가 튜닝을 하면서 지금 밸런스가 잘 맞는 건지 이런 건 좀 알고 계세요 혹시? 이게 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제가 차를 맡겨본 적이 없어서 네네. 일단 뭐 남들 그냥 다 하는 것처럼 뭐 어디 제품이 좋더라 뭐 이런 식으로만 듣고 해서 네. 제 차가 지금 어느 정도의 밸런스가 잘 맞는지는 아직 전문 지식도 없고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냥 순정보다 많이 좋아진 느낌은 받아요. 순정으로 탔을 때보다 순정보다는 예. 그 쇼 같은 경우도 지금 차가 좀 약간 하드한 감이 좀 있는데 예.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제품은 또 어디 거 요 제품은 이제 제가 캐비 걸로 아 캐비 네, 감쇄력 조절되는 제품으로 제가 아. 했는데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영탁 사장님 듣고 계시나요? 캐비 거 했대요. 캐비가 좋습니다. 캐비 거 그래요.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방지턱 넘을 때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아, 이영탁 사장님 듣고 계시죠?
제품은 잘 만들어 나왔는데 그 셋업이라는 걸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숍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래서 제가 주행을 하면서 차량의 상태라든지 셋업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여기다 차량을 잠깐 세우시고요. 예, 예, 저기다가. 자, 이번에는 제가 저랑 자리를 바꿔서 제가 차 타면서 좀 주행을 좀 하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이것저것.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가면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예. 이게 터빈에서 나는 소리예요. 삐 소리. 14년식만 이렇지. 14년식만 나는 소리. 예. 뭐 스포티지 14년. 특별히 뭐 튠업을 하거나 이런 것도 없는데. 예. 흙기만 해놨는데. 지금 약간 쇠 갈리는 소리 같은 거. 예. 아, 요 소리가 나. 휘파람을 부네요. 제가. 예. 일명 스포티지 타는 사람들은 네. 다 알더라고요. 다이 소리. 휘파람 소리라고. 아. 이런 약간. 네. 일단은 차량에 배기가 좀 돼있긴 배기 튠이 돼있긴 한데 아 이게 좀 거슬리긴 하네요. 휘파람 소리가. 예, 그게 좀 많이 거슬리긴 해요. 이게 순정 상태에서도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 순정 상태에서도 요게 이제 휘파람 소리가 이렇게 강하게 나진 않고 네. 미세하게 들리더라고요. 휘파람 소리. 합니다. 아 브레이크 감속은 말씀하신 대로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완전 뭐 마음에 든다 이 정도는 아닌데 예. 이 정도면은 뭐 아주 문제가 있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약간은 브레이킹 할 때 밸런스가 조금 안 좋긴 하네요. 예, 그러니까 감속을 하면서 제가 스티어링을 좌우로 이렇게 움직였었거든요. 예, 예. 그 얘기는 차랑 브레이킹을 하면서 약간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 스티어링을 제가 밸런스를 잡은 건데 지금. 자, 이번 코너링을 잠깐 몇 코너만 한번 해볼게요. 예, 예. 코너링 밸런스는 괜찮아요. 좋아요. 괜찮은 편. 네, 코너링 밸런스는 잘 맞춰놓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했던 그 포르테쿱 같은 경우에는 예. 언더스티어 현상이 좀 강하게 있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뉴트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언더스티어라는 건 이제 바깥쪽으로 차가 밀리는 거, 프론트 앞쪽에 머리가 밀리는 걸 얘기라고요. 예. 오버스티어라는 건 이제 미어 쪽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얘기라고요. 뉴트럴이라는 거는 언더도 오버도 아니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이렇게 가볍게 잘 잡아주면서 스티어링이 특별히 들어가는 게 없이 간단 얘기거든요. 뉴트럴 스티어링이 사실 가장 이상적인 셋업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느낌은 상당히 좋아요 지금. 단 지금 이렇게 길이 안 좋은 길에서 예. 쇼게 그 리어라든지 이런 쪽이 느낌이 좀 하드한 감은 좀 있긴 있어요. 약간의 언더스티어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지금 차량의 무게를 예. 버티고 나간다는 게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차량에서 이제 승차감이 예. 이거보다는 사실 일반 도로에서 타는 게 더 많잖아요. 사실 경기장을 달리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로드에서 타는 걸 생각을 감안했을 때 리어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전체적으로 셋업을 풀어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차주분 오너분께서는 이게 마음에 든다고 하시지만은 예. 안전성이나 셋업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간다면은 예. 전체적으로 느낌을 약간 리어 쪽이라든지 이런 프론트라든지 조금 더 소프트해 주는 게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그냥 이게 좋으시면 그냥 타시면 돼요. 오늘 많이 배워가시죠? 예, 아, 전혀 몰랐던 지식들을 지금 엄청 많이 알아가지고. 네, 네. 이게 사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마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상당히 아마 공감을 할 거예요. 아, 내가 다뤘던 제품들이 어쩌면 이게 과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튜닝이라는 제품들을 쓰시면서 예. 이게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잡아드리기 위해서 저희 범스TV가 새로 예, 방송을 만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괜찮은 방송 아닌가요? 아, 진짜 많이 배워갑니다. 아. 네, 다음에 밥 쏘시면 됩니다. 아, 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여자친구 얘기를 좀 넘어가볼까요? 예, 아. 웃음밖에 안 나오는군요. 네. 그 혹시 그러면은 아, 예. 그 이제 어차피 이제 끝난 분이니까 아 그럼요. 네. 예. 좀 이렇게 방송을 이제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 좀 훈남이라 아, 약간 여성들한테 그분 전화번호 좀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 아닙니다. 아 그런 혹시 약간 이상형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면 아 제 이상형 네네 어떤 스타일 좀 좋아하세요? 이게 어릴 때는 네. 그냥 무조건 이쁘면 됐어요. 예. 그냥 이쁘면 됐는데 네. 이제 나이가 31살이다 보니 그냥 착한 여자. 착한 여자. 또 근데... 너무 뚱뚱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결국은 예쁜 여잔데 그러면 아니 너무 예뻐도 좀 부담되더라고요. 아 너무 예쁘면은 야 적당히 어디 가서도 내가 창피하지 않고 서로 이제 그 정도는 수준은 돼주고 예 그렇죠. 거기에 착한 여자 예 거기에 착한 여자 네, 그거 딱 되는 거죠. 예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착한 여자. 아 착한 여자 예 근데 착한데 너무 못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싫고요. 전 싫습니다. 착한데 못생긴 여자 싫습니다. 예쁘고 착한 여자. 아 중간 중간이면서 아, 착한 여자. 중간 예. 중간이면서 착한 여자. 중간이면서 착한 여자. 어쩌면은 우리 저기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아, 예 고생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네. 많이 배웠습니다. 네. 자 주행을 이제 해보셨는데 예. 뭐. 뭐 기본적인 차량 특성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해드렸고 네. 엔진이나 이쪽도 약간씩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약간만 돼. 네, 약간만 돼 있는데 너무 과하지 않게.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치프님이시거든요. 네. 그 치프님한테 한번 또 궁금한 것도 얘기를 하면서 한번 가보자고요. 네, 요게 네. 저희 스포티지아 14년식이 저 터빈에서 오픈흡기를 달면 네. 고질병이라 그러던 저희 동호회 그 사람들은 이제 고질병이라 그러는데 저 삐소리 때문에 터빈을 많이 바꾼다고는 제가 많이 듣기는 했어요. 근데 저 소리 때문에 뭐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될까 싶은데 저는 제가 과학계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 어떻게 얘기할지 예. 모르겠지만 오픈필터의 순정에서 나왔던 소음이 미세했다면 이게 스테인으로 바꾸고 철 재질로 바꾸면서 재질의 특성이 바뀌기 때문에 그 소음이 더 증폭돼서 들리는 걸 거예요. 플러스 TV로는 전달률이 낮은데 예. 이게 스테인이에요. 차라리 이 인테이크가 알루미늄이었다면 그 소리가 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스테인이기 때문에 그 전도율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소음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터빈인 걸 알고 계셨는데 예. 거기다 오픈 필터로 튜닝을 하시는데 그 재질이 스테인리스라 그 소리가 증폭된 거겠죠. 그러니까 원래도 좀 더 날 수 있는 소리지만 그 소리가 훨씬 더 막 듣기 안 좋을 정도로 이제 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 예. 근데 튜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걸 다 제거하고 튜닝을 하심으로써 그 소리가 증폭되니까 그게 스트레스로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얻었지만 하나는 이룰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 그냥 출력을 튜닝을 얻었으면 네. 소음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 말고 또 궁금하신 게 또 있다면은 또 하나가 느끼는데 브레이크가요. 네. 자 이거 스포티지하고 순정이 원피예요. 아 네네. 네, 원피로 그렇게 출고가 되는데 네. 많이 밀려요. 네. 예, 순정 브레이크로 밟았을 때 많이 밀리는데 제가 2P로 업그레이드를 하긴 했는데 네네. 이것도 약간 좀 아쉬운 감이 예, 아쉽긴 네. 하고 또 네. 4P 하자니 또 돈이 또 만만치 않고 비싸지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느낌은 저는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아, 충분하지까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아까도 느낌이 약간 밸런스가 조금 좀 못 잡는 부분도 약간 있었고 좀 더 여유가 되신다면 제 생각에는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하면 좋겠지만 예. 이 상황에서 만족을 하시려면은 드라이빙 테크닉을 하나를 조금 팁을 드리면은 원래 감속을 하려는 그 브레이킹 포인트보다 미리 조금만 당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는 시작점이 내가 생각하는 지점보다 조금 미리 시작만 하시면은 그 거리를 단축시킬 수는 있다는 거죠. 그거를 사실 인지를 하고 다니면 돼요. 내 브레이킹이 조금 밀릴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미리 포인트를 잡자. 오토 차량은 수동차로 운전을 하면서 브레이크만 쓰지 말고 예. 오토 차량은 엔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엔진 브레이크.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브레이크만 누르고 있기 때문에 아 내 차가 안 쓰네. 하지만 주행 모드를 스포츠 주행을 하신다면 미션을 그냥 드라이브 해놓고 타시는 것보다 예. 내가 그거를 바꿔서 내가 브레이크와
엔진 브레이크 같이 들어가면 그 브레이크의 효과는 배는 아니겠지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행의 특성을 바꿔보세요. 그냥 4P, 6P 끼면 좋죠. 그 6P를 넣기 위해서 수반돼야 되는 게 너클 개조와 브라켓 개조, 휠에 안 맞는다면 휠의 인치업까지도 와야 되니까 비용이 든다면 차라리 제 생각에는 기존의 브레이크만 사용했던 거를 엔진 브레이크 같이 미션을 수동 모드로 타셔보면 그게 효과가 더 있을 거예요. 일단은 뭐 차 전체적인 느낌이라든지 이런 건 괜찮은데 제 생각에는 차가 좀 많이 하드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제가 만약에 이게 제 차라면은 저는 이거보다는 소프트하게 다닐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차주분이 원하시면은 그냥 이대로 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저는 더 소프트하게 탈 것 같아요. 제 차라면. 무게 많이 나가는 SUV를 스포츠 특성을 갖기는 힘들어요. 스포츠카가 아닌데 스포츠 주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 무게를 운전자가 다 커버해야 되잖아요. 근데 서스펜션이 하드하다고 해서 이 스포츠차가 아닌 거를 서스만 하드하게 차고만 낮게 해서 스포츠 주행하는 데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 성능을 발휘 못하는 쇼바를 달고 있는 거예요. 하드하다고 해서 노면에 온그립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차고가 낮다고 해서 다운포스가 더 발생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가나드를 달고 계신데 이런 효과는 있지만 차고를 낮춘다고 해서 그 차의 성능이 바뀌진 않아요. 특성이. 그럴 거면 차라리 서스펜션을 하드하다면 그거를 소프트하게 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SUV에서 누릴 수 있는 장점과 이 차로서 스포츠 주행까지 하시고 싶다면 둘 중에 하나를 조금은 포기해야죠. 승차감을 포기하시는 이 하드한 세팅이 맞다면 이렇게 타셔야 되지만 그래도 서스펜션의 움직임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절은 하셔야죠. 됐나요? 예, 궁금증은 다 해결됐어요. 예. 자, 다시 뭐 다시 이제 세팅 끝.